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의 필수재, 산업의 쌀, 그러면 이제는 철이 아니라 반도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실을 부정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럼 반도체에 투자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반도체 시장의 여러 혼조세 속에서 또 반도체 시장의 나름대로의 명쾌한 뷰를 또 한번 얻어보고자 미래세증권의 유령호 선임 연구위원님 모셔봤습니다. 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시 우리 광고 볼 때 류영호 위원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어디 현업에서 재직하고 계셨냐라고 했는데 아주 그냥 밝은 미소로 아니요 저는 그러진 않고요 이걸 좋아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우리 유 위원님께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가장 큰 근저의 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네. 저희도 제발 주식 투자를 좋아하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반도체 포트가 좀 있거든요. 예. 요즘 뭐 오늘은 글로벌 라이브니까 뭐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는 아니고요. 해외 주식, 특히 미국에 있는 반도체 네. 회사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AMD. 네. AMD는 요즘 상황 어떤가요? 사실 제가 지난 5월 달에 나와서 그 AMD 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엔비디아는 왜 얘기를 안 했냐라고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AMD 같은 경우는 인텔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점유율을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이제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저희가 하반기 때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점유율을 계속 뺏어올 수 있을지 좀 가늠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적부터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그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칩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인텔이 여전히 2분기에도 점유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 4분기 때부터 인텔이 3년 만에 점유율을 다시 확대를 했는데요. 여기서 근데 잠깐 저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점유율이 늘어나니까 AMD가 네.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AMD가 오히려 점유율을 계속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은 AMD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가성비의 AMD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저가형의 중저가 쪽에서 예.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인데 작년 4분기 때 인텔보다 먼저 이 공급 부족 현상을 좀 먼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때 작년 4분기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텔이 아이폰 12를 출시를 좀 늦춰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TSMC 쪽에서 물량이 좀 더 뒤로 밀려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AMD 쪽의 이제 주력 서플라이 체인 중에 하나인 유니마이크론 쪽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기판 쪽 이슈가 생겼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AMD가 신제품을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출하를 못 시켰습니다. 근데 인텔은 그동안 이제 약간 캐파는 계속 늘렸고 그리고 이제 수율도 많이 개선이 되면서 좀 약간 수량이 좀 남아 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중저가 쪽에서 물량을 확 늘렸습니다. 네. 그 결과로 4분기 때 점유율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확실히 점유율이 늘어난 만큼 뭐 싼 것만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그 평균 판매 가격은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예. 제가 이제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 차트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왼쪽이 출하량입니다. 데스크탑이랑 네. 노트북 YY로 보시면은 이제 쭉 올라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이거든요. 평균 판매 가격은 엄청나게 빠지는 걸 보실 그러네요. 수가 있죠. 근데 인텔은 저희가 속히 알고 있기에 비싼 거 많이 파는 예. 회사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하량은 늘었는데 불구하고 매출액은 사실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는 이제 이 한정된 자원에서 네. 한정된 자원에서 이제 최고의 그 매출액을 기록하기 위해서 조금 모험이긴 하지만 좀 고가의 제품들 하이엔드 제품 쪽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AMD를 더 이제 좀 자극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네. 이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자극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2분기 때까지도 보시면은 AMD는 계속 하이엔드 쪽에서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이에요. 예, 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AMD가 인텔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아직까지 뭐 85% 정도는 인텔이 계속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시장만큼은
굉장히 이제 칩 하나당 단가도 굉장히 비싸고요. 마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을 얼마만큼 AMD가 빠르게 잠식해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 이제 주가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여기 좀 트리거가 됐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인텔의 그 데이터 센터 판매 평균 단가를 보시면은 4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하는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1분기랑 2분기 때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IT 제품들 보시면은 새로 나오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쭉 내리거잖아요. 근데 신제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합쳐졌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평균 가격이요. 네. 근데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다른 말로 지금 인텔은 AMD를 따올리기 위해서 예.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것밖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반대로 AMD는 어떠냐?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요. 매출액도 예.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업들에서 점점 더 AMD를 이제 빠르게 사용을 한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이 15%에서 20%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그 순간인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B2C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고객들이 좀 여러 그러니까 저희가 한두 고객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희가 점유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폭이 저희가 원하는 그 스토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B2B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걸 계속 그 쌓아와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그 기업이 그 구매 담당자가 네. 자기가 책임지기 싫잖아요. 예. 이 제품이 아무 좋고 싸더라도 예. 자기가 책임지기 싫잖아요. 그렇겠죠. 그 전에 있던 거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15에서 20%가 넘어가게 되면은 네. 거의 웬만한 큰 업체들은 이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때부터는 점유율이 올라간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전쯤에 그 지금 2년, 3년 전쯤이죠. 지금 패켓싱어랑 밥수환 전에 CEO가 이야기했던 것도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그 크리자인치도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이제 AMD의 그 서버 쪽에서 점유율을 15에서 20% 밑으로 계속 눌러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계속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네.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그걸 이제 사실 방영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주가 계속 갈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데 일단 전체적인 이제 공급 쪽 제가 올해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거 작년은 코로나, 코비드19 이걸 제일 많이 얘기했는데 올해는 제일 제가 많이 이야기한 단어가 네. 공급 부족이에요. 아.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공급 부족인데 이 AMD도 사실 겪었기 때문에 인텔도 겪고 있고 뭐 사실 그거 제가 뭐 뺄 수는 없는 말이긴 하지만 AMD가 확실히 3분기 때 인텔보다는 상황은 좋습니다. 공급에 네. 관해서는. 왜냐면은 작년에 먼저 4분기 때 그걸 먼저 맞아서요. 그러니까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판 쪽 같은 경우는 뭐 자기네 전용 라인을 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하반기 때 좀 원활하게 수급이 가능하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반대로 3분기 때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는 올해 이제 가장 힘든 한 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결국 이제 하반기에도 AMD의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네. 전체 이제 PC 쪽과 서버 쪽을 합쳤을 때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2016년 그러니까 16년이죠. 16년 전. 그러니까 2005년 6년쯤에 AMD가 인텔의 점유율을 가장 많이 뺏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까지 왔어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예. 더 모멘텀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기다린 것 중에 하나가 합병입니다. 오, AMD가 어딘가 인수를 하나요? 네, 지금 자이링스랑 지금 합병을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중국 하나만 남았는데 다행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네. 일단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뭐 승인을 받은 상태고 중국만 남겨놓은 상태고 올해 한 12월 달에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얼마 전에 그 아날로그 디바이스랑 그 맥심 인테그레이트라는 회사가 합병을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네. 그래서 이제 합병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합병이 되면은 도대체 뭐가 좋아지느냐? 네. 일단 AMD 입장에서는 AMD에서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텔이나 엔비디아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작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에 대해서 항상 목마르고 그 인력들 보강하는 데 항상 목말랐었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그 작년에도 이제 컨퍼런스 콜 할 때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AMD 쪽에서 계속 지금 보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네.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이나 엔비디아를 보시게 되면요. 자체적인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어느 정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태계를 구축이 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번 생태계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죠. 예. 근데 AMD는 대부분 다 이제 오픈 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렇게 뭔가 락인을 하는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네. 예. 하나만 여쭤보면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네. 저도 포함해서요. AMD라든가 인텔이나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반도체를 직접 만들 줄 알거나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네. 가끔 소프트웨어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저희는 이제 반도체 그럼 삼성부터 떠오르니까 네. 뭔가 기계 살고 설비 산다는 건 네. 이해하는데 반도체 만드는데 소프트웨어가 네. 이게 뭔 관계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여기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그 예. 하드웨어 쪽을 이제 구동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가장 좋은 예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보시게 되면은 자 AMD랑 엔비디아 둘 다 GPU를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AI를 얘기를 할 때 AMD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번 들어봤었어요. 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AMD를 AI 할 때는 거의 AMD를 안 하고 엔비디아 얘기밖에 안 해요, 사람들이.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엔비디아라는 이제 CUDA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오래 시간부터 2012년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면서 네. 뭐 학교, 기업 네. 뭐 이런 쪽에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예.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네들 GPU를 해서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 준 예.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AI 알고리즘을 짤 때 AMD GPU를 안 씁니다. 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 자기들이 익숙한 거는 CUDA거든요. 아, 예, 예. 엔비디아 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다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아, 없어요. AI 세울 때. 그런 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는 거군요. 네, 아, 이해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틀이고 또 이제 뭐 최적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네, 포함이 되어 네,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네. 진행을 해 주시면. 그래서 네. 이제 자이링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FPGA 그러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이제 네. 프로그램을 하는 반도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MD가 없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아.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 부분인데 이 인텔이나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통신 부분도 상당한 매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약 30% 정도 내외가 이제 통신 쪽에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 매출을 따져보면 15% 정도가 통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AMD는 사실 통신 쪽에서 이렇다 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통신이 이제 뭐 5G, 6G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반 사업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 강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이러한 프로세서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종 플랫폼이라 그래서요 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프로세서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으로 지금 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고 있어요. 예. CPU, GPU 내년에 확실히 나오고요. 그리고 네. FPGA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다중한 포트폴리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기종 프로세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네. AMD는 사실 지금 CPU, GPU 정도만 딱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FPGA가 추가되면은 사실 인텔과 해볼만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합병이 완료가 되면은 좀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저희가 스토리를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AMD 쭉 말씀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인텔하고 비교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올 상반기라고 해야 될지 2, 4분기까지 인텔이 뭔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뭐 저 비전들을 제시했어요. 뭐 옛날 CEO도 다시 데리고 맞습니다. 오고 뭐 많이 했는데 네. 정작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그런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AMD 조금 더 힘을 뭐랄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인텔은 그러면 그런 상반기 노력들은 허망한 건가요? 아 그래서 인텔은 버린다는 거 제가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제 인텔을 한번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일단 인텔은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급 이슈가 3분기 때 좀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실적 측면에서는 모멘텀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가 자체는 뭐 밸류에이션이랑 다 따져봤을 때는 가장 싸요 지금. 가장 싼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사실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달 중하순 정도쯤에 이제 새로운 그 12세대 제품인 엘더레이크라는 제품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엘더레이크라는 제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텔의 10년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기존에 있던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되죠?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특성을 가진 그런 뭐 코어라 그런 칩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 CPU를 제작을 하는데 네. 이 엘더레이크부터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그 CPU를 만들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모바일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에 예. 하나였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뭐 성능이 뛰어난 쪽 코어와 이제 뭐 에너지 효율적이 높은 코어를 두 개를 이제 같이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전략 쪽이랑도 강점을 가지게 되는 거고 퍼포먼스 쪽이 필요할 때는 퍼포먼스 쪽도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작점이 사실 이제 인텔이 그리는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이제 FPGA도 넣고 예. GPU도 넣고 다양한 걸 이제 하나로 합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이 생각보다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와서 사실 저는 이게 막 시장 판도가 뒤집혀갈 것 같진 않아요. 네네. 그런데 AMD도 저희가 이제 4년 전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젠 아키텍처를 처음 발표했을 때 네. 당연히 누구나 알잖아. 이게 뭐 단순히 나와도 뭐 단번에 막 20% 점유율 아니죠. 아니죠. 네. 지금 거의 하는 데까지 4년 걸렸어요. 20% 점유율까지. 근데 주가는 그때부터 벌써 따져 보시면은 2.6불이었으니까 예. 지금 거의 한 50배 간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낮춰져 있을 때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 하반기보다는 이런 중장기적인 큰 흐름에서 좀 네, 살펴봐라 맞습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큰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예전 저희 어린 시절에는 다 인텔 빠들이 많았거든요. 네. 인텔은 외계인을 붙잡아놨다 이런 얘기를 할 네. 정도로 했는데 아 그냥 주춤한 게 아니라 역시 새로운 네. 저 전환기를 준비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미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저희 글로벌 네. 라이브에는 이 회사들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 바로 엔비디아. 네. 자 엔비디아도 좀 말씀 주세요. 네, 지난번에 말씀 안 드리고 와가지고 엔비디아도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엔비디아가 이제 주식 분할하고 나서는 주가가 좀 한번 조정을 받을 걸로 많이 예상을 했었어요. 네. 네, 뭐 과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주식 분할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약간 이벤트가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저도 이제 한번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네.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를 삼는 게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실적이 나왔을 때 좀 자세히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예. 일단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암호화폐가 약간 조삼모사예요.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뭐 실적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나중에 뒤에 왔을 때 결국 이게 다 중고 시장이 풀리고 그러면은 아, 저희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픽 카드 다시 나오는 거. 네. 아, 예, 예. 과거 저희가 그 바로 전 제가 시즌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그 코인 시즌이라고 했었던 2017년 18년도 네. 보시면요. 거의 엔비디아가 이 재고를 처리하는 데 3분기가 걸렸습니다. 와. 3개 분기 연속으로 게이밍 네. 사업부가 엄청 죽을 썼어요. 그리고 사실 이쪽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은 뭐 단기야 좋아 보이죠. 근데 이제 약간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 종합감이 드는 겁니다. 예. 근데 다행인 거는 과거와 같이 이번은 그런 영향을 좀 제한적인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GPU의 그 출하량 자체가 그 2017년, 18년 대비해서 좀 많이 줄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이걸 사실 중고시장에 다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그게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채굴이라 그러죠.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을 절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굳이 엔비디아 제품을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네요. 어차피 사봤자 이제 절반 능력밖에 안 되니까 네. 차라리 AMD 구하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굴 전용 프로세서를 또 이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카드 기능을 빼버리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중고로 나중에 팔더라도 네. 게이밍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영향이 없는 거죠. 예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따로 나와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집계가 가능한데 지금 뭐 채굴용 그 프로세서 자체가 그 2분기 때 실적 보시면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30% 정도 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AMD의 6800 시리즈 쪽에 조금 더 네. 더 많이 사는 그런 방향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리스크가 좀 많이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인데 사실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견인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움직였다 했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과거에는 사실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한 것과 많이 맞물렸어요. 네. 맞물려서 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인텔과 굉장히 비슷한 방향성으로 흘러갔는데 네. 이번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이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은 이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이제는 데이터 그 클라우드 업체들의 매출 비중보다 네. 일반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일반 기업들도 이런 GPU를 네. 자기들의 사업에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지 서비스 쪽에서는 뭐 고객들의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통 쪽에서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뭐 재고를 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AI 기능을 자기 쪽에 좀 넣는 그런 방식을 좀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업체들은 전 세계 대표 업체가 한 9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다른 외에 일반 예. 기업들은 수백 그러니까 수억 개의 회사가 남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AMD의 흐름에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네. 뭐 게임 맞죠 아, 게임이라네 코인을 그 채굴하는 네. 연산자라든가 이런 펑션을 뺐다라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오늘 위원님 덕분에 또 이제 아, 이해를 네. 하게 됩니다. 예, 또 마저 말씀해 주시면.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교수님 만났을 때 한번 네. 언급을 드렸던 게 DPU라는 걸 한번 언급드렸어요. 해주셨죠. 네네. 그때도 뭐 네. DPU 뭐죠 또 NPU도 있었나 뭐 N도 네, 있었는데 네, 뭐 그거 제가 정리하는 이라고 이 DPU라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올해 한 3-4분기 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매출이 좀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텔도 이쪽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인텔은 DPU라는 이름을 쓰기 싫어가지고 예. IPU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건 또 뭐예요? 같습니다. 그냥 앞에 I를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쪽인데 네. 역할은 똑같습니다. 아. 데이터 전체 핸들링하는 그쪽의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이쪽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또 저희가 테슬라 쪽 이번에 D1 칩 발표했잖아요. 네네. 거기랑 또 이제 연관시켜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1 칩을 이제 이번에 테슬라에서 공개를 했을 때 좀 핵심적으로 말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그 밴드비스랑 그 레이턴시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데이터를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빨리 전송하느냐에 예.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도 지금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인 상황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DPU라는 거는 결국 그 저희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얼마나 빠르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CPU가 자기 온전한 자기 역할을 최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연산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PU가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말부터 이게 되고 내년부터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면은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은 사실 이제 과거와 인텔과 이제 거의 비슷한 그 그림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갈 수 있는 스토리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로 AMD 그다음에 인텔, 엔비디아를 쭉 읊어 주셨는데요. 한번 쫙 정리를 해 주시면요. 제 정리가 틀렸으면 말씀해 정리해 주세요. AMD는 이번 하반기나 최근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충분한 성과들을 제시하고 있는 회사다. 인텔은 이제 큰 서막을 열기 위한 이제 투자들이 이제 시작돼서 중기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회사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과거에 이제 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둬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집어 주세요. 자, 농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여쭤볼게요. 아까 실시간 네. 채팅창에서 계속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꼭 언급하시면서 비교하시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들 회사랑 이제 업종이 똑같은 건 아니라고 네. 할 수 있지만 TSMC. 아, 네, TSMC. 네. 무슨 소리냐? 이 회사들도 다 좋은 건 알지만 우리 네. 지금은 TSMC에 더 관심 둬야 된다라는 네. 분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에게도 네. 좀 조언을 해주시면. TSMC는 좋은 회사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이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D1 칩이라는 이제 자체적인 칩이라는 거에 지금 열풍을 지금 네.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약간 반도체 시장, 이 반도체 이 산업 자체는 결국 경쟁력이 있고 돈 있는 업체들로 이제 다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일반 뭐 저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뿐만이 아니라 기업가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최근에 인텔의 그 CEO 패켈싱어죠. 예. 그분이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 반도체 산업은 돈 많고 네. 이제 자금력 되는 업체가 다 먹을 거다. 아. 그래서 인텔도 지금 자기가 바이어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아. M&A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도 지금 뭐 최근에 뭐 잠깐 뭐 그 전월 대비해서 막 주가가 뭐 매출이 좀 빠지면서 약간 예. 주춤주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SIC 같이 이제 커스텀 칩 같은 게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범용화된 칩이 초기 시장을 잡아먹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테슬라처럼 저희가 이제 원하는 만큼의 그런 효율과 그런 성능을 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가 만든 칩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파운드리 업체예요. 그리고 그 파운드리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걸 해줄 수는 업체는 지금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좋은 회사는 맞습니다. 예. TSMC에 또 주목하는 저희 같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대만에 대한 이슈가 네. 불거지고 있고 미국도 전략적으로 대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TSMC와 이제 밸류체인을 견고하게 구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네. 요즘 미국의 정부의 논조를 보면 인텔 밀어주기다라고 할 정도의 그 코멘트들이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뭐 TSMC의 지위 중에 일정 부분을 또 이러다가 네. 몇 년 뒤에 인텔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는데 거기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TSMC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좀 미국 쪽에 보시면은 그 AI 관련된 약간 국가 안보국이 새로 생겨졌어요. 예. 근데 그거에 그 제일 높으신 분은 예전에 그 구글의 창업자죠. 에릭 슈미트가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한 2년 반 동안 이 관련된 보고서를 계속 그 준비를 해왔고요. 네. 얼마 전 2월 달에 바이든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 있잖아요. 예. 그때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네, 그 보고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그 내용이에요. 이제 미국 쪽의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하고 네. AI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예. 뭐 중국이랑 두세 대 이상 뭐 기술 격차를 하고 근데 한 문구가 있습니다. 예. 대만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올해 초 대만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잖아요. TSMC가요. 예.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 3월 달에 또 추가 투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의존도를 최대한 그 전까지 최대한 높인다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텔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카드에서는 가장 뭐 그러니까 그 카드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밀어주고 있고 뭐 예. 정부 쪽에서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최신 공정 하는 것도 지금 거기에 뭐 대표로 지금 넣어놓은 상황이고. 네, 네. 그래서 뭐 올해 또 지금 뭐 상반기 투자했지만 올해 말에 또 이제 미국이랑 유럽까지 좀 투자 같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은 얘네를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키워야 됩니다. 대만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사실 대만이라는 곳은 아직 뭐 이제 독립된 국가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뭐 중국에 껴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진정히 그 반도체의 독립을 원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산의 메카 그 중심이 되고 싶다면은 인텔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반도체는 이제 국방 기술에도 원천이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꼭 육성을 해야 되는 그 산업인데 TSMC도 중요도는 있지만 역시 미국이 자체적인 수급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주 딱 집어서 또 알려주시네요.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지만 아마 많은 분들 또 이제 당연히 관심 있는 종목 뭔지 네. 아시죠? 자, 이 삼반 우리 삼성 반도체부터 해서 이 반도체 시장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금 대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 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이제 메모리 쪽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슈퍼사이클의 말은 잘 안 쓰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 반도체가 이제 제가 과거 상황과 쭉 봤을 때 정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예. 이게 정말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화라든지 예. 저희가 뭐 단순히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런 상황도 넘어가고 있고 정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기 예. 때문에 이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막 가격이 이제 빨리 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죠.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까지는 뭐 약간 뭐 석유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기반 사업이 뭐 주된 전체 뭐 흐름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 각 나라의 경쟁력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을 보기 때문에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네 긍정적인 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우리 유 위원님 말 믿고 갑니다. 자, 오늘 이제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반도체 공부하고 이런 위원님들 말씀들 여기저기 찾아서 들으면서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진짜 큰 시장을 하나 또 하나 알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또 한 가지 업데이트 많이 해주신 유영호 선임 연구위원님께 많은 분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 벌써 3부 시간 돼가네요. 많은 분들 또 기다리고 계신데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